어제 뭐 하셨어요? 구독자 여러분, 명절 연휴 어떻게 보내셨나요? 명절의 하이라이트는 집안 싸움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다들 무사하셨나요? 안 해야 할 말을 누군가 하는 바람에 말싸움이 시작되고 나중에 멱살잡이까지 하게 되고 그리고 명절이 지난 후에 연을 끊는 가족까지 생깁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자기가 억울하다고 하죠. 내가 괜한 소리를 했다. 내가 오지랖이 넓었다. 이렇게 반성하고 자책하는 사람 드물잖아요. KBS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시즌 3 30회에 벌어진 그 출연자들 간의 감정 다툼도 결국 이 해서는 안될 말에서 비롯됐습니다. 언젠가부터 예능의 피로악으로 자리 잡은 그 갈등 설정, 그러니까 제작진이 화제성을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부추기는 갈등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었어요. 나이 60이 넘은 분들이 실제로 싸움을 벌였습니다. 보통 이게 부부 예능에서 싸우는 거는 자주 보지만 이렇게 선후배 간의 싸움을 벌이는 거는 저는 보다 처음 봤어요. 사실 같이 삽시다 멤버들 삐그덕거리기 시작한 지꽤 됐습니다. 대본이나 연기라고 하기에는 도를 넘는 표정, 눈빛, 언행 자주 눈에 띄었거든요. 그날 혜은이 씨의 초대로 정신의학과 전문의 양재진 씨가 초대 손님으로 왔습니다. 제가 대체 환자는 저분 언제 보나 싶은 쇼닥터들을 마뜩치 않아 하는 편이었는데 이날은 하나하나 문제점을 따박따박 짚어내고 일목요연하게 제가 평소에 느꼈던 점대로 정리를 해줘서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만큼 사선녀들의 관계가 일촉즉발, 터지기 일보 직전으로 곪아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김영란 씨하고 김청 씨의 대립각이었지만 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표를 안 내서 그렇지, 박원숙 씨와 혜은이 씨의 마음고생도 심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새삼 느낀 건데 혜은이 씨가 참 무던한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참다가 한 번씩 이렇게 폭발을 하곤 하잖아요. 양재진 씨가 조언을 하기를 그렇게 참지 말고 싫다는 소리 하는 연습, 거절하는 연습을 하라고 그게 필요한 분이라고 했는데 적절한 조언이라고 생각했어요. 양재진 씨와 김영란 씨는 눈치가 1도 없다고 합니다. 세상 만사의 80%가 김영란이어서 다른 사람 일에 관심이 없고 눈치 볼 일도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노여워서 아니 어쩜 그럴 수가 있어라고 이렇게 항의를 하면 나 몰랐는데 진짜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곤 해요. 근데 그게 정말 사실이라는 거예요. 진짜 몰랐다는 거죠. 김정 씨가 내가 솔직한 게 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양재진 씨가 핵심을 딱 집어요. 솔직한 것과 조절이 안 되는 것은 다르다.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참는 연습을 해야 인내심이 생긴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게 솔직함을 앞세워서 해서는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 원래 솔직해. 가식적인 거못 참아. 이러면서. 저를 어떤 분이 만났는데, 요즘 유튜브 하는 거잘 되세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더니, 제가 안 봐서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봐서 모르는 거를 굳이 저에게 왜 얘기를 하죠? 그건 필요 없는 얘기예요. 아예 유튜브에 대한 얘기도 꺼낼 필요가 없죠. 그리고 문제의 그 보양이 쿠키 사건이 재점화됐습니다. 사건의 발단인즉 그 남해 시절에 김영란 씨가 고양이한테 과자 좀 줘볼까 했다가 벌어진 일이에요. 김청 씨가 안 돼, 주지 마, 당뇨 생겨, 습관돼, 이 짜증 섞인 단호한 말투로 나무라서 김영란 씨가 나를 왜 가르치려 드느냐 항의를 했고 무안했던 김청 씨가 서운하다면서 눈물바람까지 했던 사건이에요.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렇게 선후배 간의 말다툼하다가 울고불고 하는 일 예능에서 보기 드물잖아요. 근데 김청 씨 말이 100번 옳죠. 그 길고양이에게 과자 같은 거 주면 안 되는 거 이제는 상식이 됐는데. 하지만 옳은 얘기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양재진 씨가 조언을 합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이 명절에 벌어지는 싸움의 단초들이 다 이런 하지 말아야 할 말이잖아요. 결혼 왜안 하니? 아이 왜안 낳니? 너 아직도 아무 일도 안 하니? 너왜 작년 추석에 내가 집 사라고 했는데 안 샀어? 이게 무슨 꼴이야? 이런 말왜 쓸데없이 하느냐고요.
진심에서 나온 생각해서 하는 충언이라 하더라도 할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김영란 씨도 혜은이 씨에게 할 필요 없는 말,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서 상처를 준 적이 있어요. 혜은이 씨가 키우는 반려견이 13년, 15년 됐다는 소리에 김영란 씨가 이별 준비해야 되겠네 라고 했었죠. 혜은이 씨가 정말 질색을 하면서 눈물바람을 했어요. 요즘은 20살까지 살아, 너 왜 그래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김영란 씨가 다시금 개 수명은 15년이야 라고 못을 박아요. 쓸데없는 소리죠. 눈치가 없을 뿐 아니라 감수성도 없는 거. 그런데 정말 물고 물리는 관계에 일했던 김영란 씨가 게스트로 온 서정희 씨에게는 된통 당했습니다. 굴과 가리비를 넣어서 해물라면을 끓일 때 벌어진 일이에요. 물이 끓기 시작하자 김영란 씨가 냉큼 면을 넣었어요. 서정희 씨가 펄쩍 뛰면서 아니 스프를 먼저 넣어야 하는데 왜 면을 넣었냐고 난리. 이 면을 집게로 건져서 이렇게 패대기를 치듯이 테이블에 놓더라고요. 그게 접시가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럼 이제 라면 봉지 같은 데에다가 던진 건데 정말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라면을 다 끓였어요. 먹으면서 연신 언니 국물 진짜 시원하지. 코바 스프가 먼저지 이럽니다. 김영란 씨가 생각하는 듯 이런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대뜸 뭘 또 갸우뚱해 하면서 이렇게 퍽퍽 어깨를 치는 거예요. 그건 도대체 무슨 행동이죠? 그리고 이 서정희 씨가 퍼포먼스를 좋아하잖아요. 무슨 중세 하녀 옷 같은 의상들을 그 멤버들에게 쭉 입히고 이 포즈를 취해보라고 연신 여러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예쁘지 예쁘지 하니까 김영란 씨가 예쁜데 춥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서정희 씨가 찌릿째려보고 시끄러워. 언니도 말이 너무 많아. 너 이리 좀 따라와봐. 그러면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나이 차이도 검색해봤어. 이 장면과 비교될 장면이 있죠.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슬기로운 캠핑 생활, 그러니까 슬기로운 의사 생활의 출연자들이 캠핑을 떠났잖아요. 거기서 그 정경호 씨가 어묵을 씻어서 어묵탕을 끓여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출연자들 멤버들이 설명서도 보고 검색도 해보고 어묵 씻는 거 맞아? 이렇게 설왕설래 하다가 전미도 씨가 그래 너 마음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해서 결국 어묵을 씻어서 끓였어요. 대세에 아무 지장이 없는 거잖아요. 스프가 먼저인지 면이 먼저인지 무슨 그게 중요한 일이에요. 집에서 각자 알아서 그렇게 끓여 먹으면 되지. 그런데 계속 스프가 먼저냐 면이 먼저냐로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리고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하죠.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무례한 말을 했다면 그거는 나를 만만히 보는 거예요. 만만히 보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존중하고 어려운 자리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솔직을 앞세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나에게 무례하게 구는 사람은 그냥 관계를 끊는 게 좋아요. 그런데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사이가 있죠. 시집 식구라든지 그리고 그만둘 수 없는 회사의 상사라든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박원수, 김영란 씨는 2017년 추석 특집으로 방송됐던 파일럿부터 지금까지 쭉 함께 해왔고요. 그리고 혜은이 씨는 시즌2에 그리고 김청 씨는 시즌3 올 2월부터 시작했죠. 새로 합류했습니다. 사실 김청 씨가 처음 오던 날 좀 풍파가 예상됐어요. 지금까지의 출연자들 또 초대 손님들하고는 좀 다른 결이었거든요. 살림 어렵지 않아. 내가 싹 다 가르쳐 줄게. 나 각오하고 왔어요. 내가 그래서 양념 내가 쓰는 거 다 챙겨 왔잖아. 그러니까 내 한몸 희생해서 여기를 잘 이끌어 가보겠다. 뭔가 리더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리더는 박원숙 씨잖아요. 김청 씨도 리더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죠. 이 시즌3의 중간에 남해에서 평창으로 이사를 갔는데
평창이 김청 씨의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박원숙 씨하고 김청 씨도 좀 부딪히고 있는 관계입니다. 박원숙 씨가 많이 참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서정희 씨가 시즌2 마무리 지을 때쯤에 게스트로 온 거거든요. 마침 빈자리가 있을 때여서 같이 삽시다를 사랑하는 팬들이 얼마나 걱정을 했게요. 서정희 씨가 고정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리고 이제 시즌3가 시작되면서 김청 씨가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온 걸 보고 서정희 씨보다는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김청 씨가 각오하고 왔다고는 했지만 막상 부엌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니까 불만이 이 목구멍까지 차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의 그날 양재진 의사가 온 날이죠. 숙소에 도착한 후 각자의 방을 정한 다음 박원숙 씨가 우리 밥 어떻게 먹을까 라고 묻습니다. 김청 씨가 바로 각자, 오늘은 철저히 각자 이렇게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나 당신네를 끼니 책임지고 싶지 않아, 이제 신물이 났어 이런 표현인 거죠. 박원숙 씨가 나는 배달 음식 먹을래 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결국 막국수하고 감자전을 주문해서 먹었죠. 어딜 가나 그 밥이 문제인 거예요. 누가 밥을 하느냐, 누가 더 일을 많이 했느냐가 늘 감정 싸움의 기본이 됩니다. 혼자 사는 게 지금은 편하지만 혼자 살다가 사고를 당한 예를 받기 때문에 두렵다. 그래서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우고 슬픔을 위로하고 함께 살면 좋겠다라고 박원숙 씨가 생각을 했죠. 그 박원숙 씨가 본래 원했던 것은 해바라기 형태의 집이었어요. 각자 생활 공간이 따로 있고 가운데에 공유 공간이 있는 집이죠. 그러니까 거실이나 부엌은 같이 쓰되 개인 생활도 보장되는 그런 집을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남의 박원숙 씨 집에서 살았잖아요. 각자의 공간은 커녕 같이 방을 쓰는 사람도 생기고 늘 같이 먹고 같이 움직였어요. 그런 식으로 박원숙 씨 본인의 생활 공간조차 무너지니까 나중에 시즌2 중간에 집을 따로 얻었었죠. 하지만 그 또한 박원숙 씨가 원했던 해바라기 형태의 집은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삶과 공유의 삶이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체 생활이 된 거예요. 물론 촬영하는 며칠간만 같이 지냈겠지만 시즌1 멤버가 박원숙, 김영란, 김혜정, 박중금 씨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엌일이 좀 손에 익은 김혜정 씨가 주로 집안일을 했어요. 김혜정 씨가 엉덩이가 가볍고 눈치가 빠른 분이더라고요. 박중금 씨가 멤버 중에 마지막으로 도착했는데 반갑다고 서로 얼싸안고 덕담을 주고받는 동안에 김혜정 씨가 박중금 씨 트렁크를 혼자 끌고 오던 장면이 생각납니다. 이런 식으로 단순히 그 밥을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김혜정 씨가 챙겨야 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 참 많았어요. 김혜정 씨가 뭐 겉으로 표를 내지는 않았지만 속상한 일이 꽤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시즌2에는 김혜정 씨가 빠지고 처음으로 배우가 아닌 그 가수 혜은이 씨 그리고 파일럿 때 멤버인 문숙 씨가 왔습니다. 그런데 문숙 씨는 이 같이 삽시다 멤버들하고 좀 어우러지지 않는 면이 있었어요. 일단 채식으로 건강관리를 하다 보니 식생활 면에서 안 맞았고요. 그래서 문숙 씨가 OCN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에 출연할 때인데요. 이게 몇 번 자리를 비우다가 아예 하차했습니다. 별다른 말 없이 그냥 하차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초대 손님들이 번갈아 음식 재료를 싸와서 밥을 해먹는 식으로 이어갔었죠. 그런데 지난주 31회 그 양재진 씨하고 상담을 했던 게 30회잖아요. 그보다 31회에 나오는 걸 먼저 찍은 건지 아무 일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같이 뭐 알파카 농장을 방문하기도 하고 옥수수 농장에서 옥수수를 사와서 삶아서 지인들에게 뭐 나눠줄 국리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상담할 때 조심하겠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주의하겠다. 그런데 뭐 여전하더라고요. 날선 말들이 오가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여전히 나오고 여전히 그 보는 시청자는 조마조마했습니다. 그 60, 70이 되도록 몸에 밴 언행인데 습관인데 그게 상담 한번 했다고 고쳐질 리는 없죠. 우선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나부터 조심하겠다 이런 자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각이 있었을까요?
누가 어르고 달랠 수 없는 경지인 그 예순 넘은 어르신들이잖아요. 그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골물대로 골마서 서로 머리채를 잡든 말든 시청자로서는 그냥 반면교사. 나의 행동,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는가? 나는 해서는 안될 말을 한 적이 없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누구나 있습니다. 자다가 이불킥을 할 만한 아, 나 미쳤나?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싶은 일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당장 사과를 하세요. 사과만큼 좋은 약이 없어요. 내 마음에 남았다. 내가 기억이 나는 일이면 상대방의 마음속에는 더 깊은 자국을 남겼을 겁니다.